왜? 아니 이제 드디어 이 녀석을 이제 떠나보낼 때가 왔으니까. 아. 아, 가슴이 너무 아프다. 어, 이번에는 좀 가슴이 아프신가 봐요? 이런 모습 처음인데? 아, 내가 워낙 그래 뭐 차를 자주 바꾸긴 했지만 이 S클래스가 이제 오늘 마지막 운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, 너무 좀 오늘 좀 가슴이 애리네. 내가 너무 원했던 차여서. G808대랑은 많이 다르네. 아, G808대는 아, 가져가십시오 막 이렇게 했는데 아, 그래도 요번에 떠나보낼 때는 뭔가 진짜 내 좀 아끼던 뭔가 이렇게 되게 중요한 걸 떠나보내는 그런 기분이고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내가 S 살 거다, 사고 난다 뭐 그렇게 다짐을 하고 한 벌써 1년을 탔는데 벌써 이제 떠나보낼 때가 왔다. 웃기냐? 웃겨? 모닝사. 뭐라고? 모닝사 모닝. 그래서 오늘 마지막 운전 좀 하면서 마지막 이 녀석한테 이제 작별 인사를 하는 왜 떠나보내게 되는지 그런 이유 같은 거 또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 카푸어 대통령의 최후 갑니다. 에스클래스의 마지막 운전 봤지? 방지턱을 이렇게 넘는 차야. 아~ 어? 방지턱을 이렇게 넘어주는 차라고. 이런 차 타본 적 있어요? 요철을 이렇게 걸러주는 차라고. 사실 제가 이제 이 차를 산 이유 알잖아. 왜냐면 이전 영상부터 늘 얘기했지만 난 S를 사고 말겠다. 옛날에 쿠팡 뛰면서도 S를 사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. S를 사는 것만이 내 꿈이다 아마. 근데 왜 S야? 그냥 뭔가 그 상징적이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. 지금 어딜 보고 계세요? 아니야 상황이 안 좋다고 이런데 보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거. 월세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? 대출을 또 받아놨는데요 안 나오면은 큰일 나요. 나와야 돼요. 모아놓은 돈도 지금 이제 다 써가고 솔직히 지금 아직은 답이 없습니다. 네, 어, 우리 집까지 다 올라오겠네 연기가. 이렇게 안전이가 생기는 것 같아요. 진짜 어릴 때 이후로 이런 놀랄 일이 없다. 이건 놀랄 일이 없어. 요즘 시대에도 이런 걸 찾고 있다니. 네, 사실은 제가 뭐 돈이 많아서 산 게 아니고 정말 무리해서 산 거였거든요. 알잖아요. 월납입금이 이게 270만 원. 60개월 할부에 기름값까지 하면 월 300이 들어갑니다. 매달 300. 하지만 이제 이거를 사서 더 잘 돼야지. 그리고 나서 또 컨텐츠도 많이 만들고 또 나도 기쁘고 이걸 기다렸던 구독자분들도 기쁘고. 예전 나 이거 차 받을 때 영상 봤지. 그때 내가 임과장님이랑 얼마나 기뻐했어. 이 차를 받으면서 이게 진짜 꿈이야 생시야. 내가 살면서 S클래스라는 걸 타보다니. 클래스가 다르잖아. 이 차량입니다. 왔다 왔어. 그리고 제가 또 S를 산 이유 가장 큰 하나는 제가 카푸어가 되어봐야 또 강력해야 또 많은 카푸어분들 영상을 찍을 때 공감도 하고 그 마음을 잘 아니까 그래서 이제 샀던 것도 있었는데요. 이제 최근 들어서 이 차를 계속 이제 출퇴근하고 뭐 촬영을 다니고 하면서 이제 이걸 타고 다녔는데 이렇게 편한 차가 없더라고요. 진짜 너무나 편안하고 살면서 이런 편한 차를 또 타볼까? 와, 이 방지턱 술랑 헐랄라 이런 느낌. 그래서 와, 이 차는 진짜 오랫동안 타고 싶다. 왜 S클래스 하는지 알겠다 이런 마음을 느끼게 해줬던 차였거든요.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그 막 오미크론 확진자도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는 그 헬스장도 매출이 막 오르락 내리락도 너무 심하고요. 거기다 이제 유튜브라는 것도 안정적인 수익이 아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달은 좀 유지할 만한 달이 왔다가 어떤 달은 또 아 유지하기가 조금 버겁네 막 이런 달이 왔다가 월 요 차에 나가는 돈을 또 생각을 하면 그 부담스러운 마음이 사실 있는 거예요. 이게 항상 꾸준하게 잘 벌면 모르겠는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든 유진할 수 있어요. 하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이제. 이걸 월 내는 게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다음 달은 어떻게 내야 되지? 아 다음 달은 또 어떻게 잘 돼서 낼 수 있겠지?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아 이 차는 이제 내가 좀 맞지 않겠구나 떠나보내줘야 되는 차겠구나 라는 생각을 최근 들어 좀 많이 했었어요.
구독자분들이 또 너무나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제가 망한 게 아니라서 망한 게 아니고 컨텐츠적으로도 괜찮고 월 나비금을 좀 낮출 수 있는 그 S클래스보다는 좀 이제 밑에 등급의 차로 좀 바꿀까 생각 중이에요.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S클래스 이게 감가가 안 됐어. 진짜 차가요 아직도 거의 제값 다 받더라고요. 그 정도로 감가가 안 되는 차예요. 아, 이 타이밍에 팔아야겠다는 생각도 있었어요. 그래서 저는 망한 게 아니에요. 망한 건 아니고 그냥 이 차는 이제 돈 내는 게 부담스럽고 굳이 이 돈을 내면서까지 S를 타야겠느냐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. 그건 S 탈 자격이 없는 거죠. 원래 S 탈 자격이 있는 분들은 이런 거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. 원래부터 없었다는 생각은 안 했지.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이제 어떤 차를 사야 컨텐츠적으로 좀 도움이 되고 또 많이 찍을 수 있을까. 그래서 좀 고민이에요 사실. 어떤 걸로 좀 바꾸면 승차감도 좀 좋고 재미있게 또 출고기를 찍을 수 있을까. 전 당연히 또 60개월 풀알부로 갈 거기 때문에 원래는 이 나비금이 좀 이제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카니발 카니발 잘 어울린다. 와, 그걸 차에 끌면 되겠다. 어때? 여러분들도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. 어떤 차가 좀 괜찮을지. 출퇴근도 해야 되고 컨텐츠도 좀 나와야 되고 이런 차를 좀 선호를 하고 있고요. 월 나비금이 좀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. 아, 그리고요 제가 이 차를 스포츠 모드를 딱 한 번밖에 못 나봤어. 오늘 좀 마음껏 한번 쏴보자. 아, 내가 스포츠 플러스 한번 가자. 야, 이거 파는 마당에. 이야, 어때? 이렇게 잘 나가는 차 타본 적 있어요? 근데 이제 못 타요, 앞으로도. 우와, 이런 배기음이 나는 차였는데 제가 이거를 아껴 탄다고 여태껏 스포츠 모드 한번 안 나보고. 700m 전반 신호 위반과 시속 50km. 이 아가씨 목소리도 이제 친해졌는데 이제 헤어져야 돼. 나랑 얼마나 많이 대화를 했는데 맨날 나에게 미리 미래를 알려주고 했는데. 신호 위반과 너도 시속 50km 속도 알았어. 제한 구역입니다. 너도 50km까지 꼭 다이어트를 하길 바란다. 50km까지 내가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는데 맨날 60km만 얘기하고. 알겠지? 잘 지내고 새롭게 만나는 주인에게는 좀 넉넉하게 얘기 좀 해줘. 넉넉하게 한 80km 정도로 얘기해줘. 알았지? 그리고 제가 S클래스를 타면서 정말 느낀 거는 서스펜션은 당연히 중요한데 그 위에 요 시트가 뭔가 비밀이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. 어떤 에어 서스펜션이 있는 차를 타도 이런 편안함을 못 느꼈어요. 하지만 얘는 정말 시트가 뭐가 있는 것 같아요, S클래스. 그래서 S클래스를 사고 싶으신 분들은 마치 이 차 지금 내가 출고한 지 얼마 안 돼서 시승기 찍는 것 같잖아. 더 슬퍼. 여러분 이거 저 헤어지는 길이에요. 저희 S는요 밥투정이 없어요. 디젤만 먹여줘도 돼요. 그리고 저희 S는요 휠은 못생겼지만 이렇게 되게 타이어가 좋아서 이렇게 잘 달려요. 또 저희 S는요 검은색이라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. 저희 S는요 이 실내가 이 아름다운 브라운이거든요. 그래서 때가 타지 않아요. 자주 목욕탕에 데려다 주지 않아도 돼요. 하지만 냄새는 좀 날 수 있어요. 그리고 저희 S는요 오, 또 있어. 연애! 제 첫사랑이 마지막사랑. 데려가신 분은 좀 잘 아껴주면서 제 체취가 묻어있으니까 좀 잘 아껴주세요. 아, 근데 눈물이 나야지 유튜브 가는데 눈물이 안 나냐? 차 방 빼야 되네? 이제 방 빼야지. 주인 아줌마가 나가래. 그래? 차에서 뭐 건질 게 없네? 방향제 하나 있는 방향제. 이제 내가 가져간다. 시속 60km 나도 속도 제한 구역입니다. 하나 정도 갖고 있고 싶어? 나도 얘 마지막 얘 마지막 선물 하나 갖고 있어야지. 얘 채취가 붙어있는데. 아, 맞아. 그래, 나 안 가질래. 단계 채취. 하늘도 같이 울고 있잖아. 이제 삼각별 보면서 못 달리네. 진짜 저게 주는 그 자부심이 장난 아니었잖아. 알 것 같아. 다음에 이 차를 사시는 분들은 혹시나 저 삼각별 마크가 없어도 아, 전 주인이 떼어갔구나. 그 새끼가 재벌이구나. 내가 모르고 재벌 차를 사버렸구나. 나 저거 내 가방에다 붙이고 붙여줘. 꿰매줘. 알았어. 어쨌든 이제는 좀 더 돈을 좀 많이 저축을 하고 원하지만 너무 차를 무리해서 사는 일이 없도록. 저 카푸어 대통령이지만 결국 1년 만에 S클래스를 팔게 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. 그래도 빨리 깨달아서 다행이에요. 오래 끌었으면 더 아마 소비가 많았을 거예요. 다음 차는 정말 좀 안정적으로 끌 수 있는. 그렇다고 또 너무나 또 가오를 버릴 순 없기 때문에 가오도 좀 살릴 수 있는 뭐가 있을까요? 댓글로 좀 남겨주십시오, 여러분들. 이 카푸어 대통령은 이렇게 이제 벤츠와 이별을 하게 됩니다. 다음에 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뵙고 더욱더 유튜브도 재밌게 잘 찍어서 진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또
또 더 강력한 카푸어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한번 쉬어가는 타임. 이 앰비언트 라이트 이런 차 언제 타보냐.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앞으로 할 게 많이 남아있다. 리뷰할 차도 많이 남아있다. 내 어깨에 어떤 짐이 올라와도 다 견뎌낼 겁니다. 여러분도 잘 견뎌내시고 어깨에 어떤 짐이 올라와도 다 이겨내리라 믿고 있습니다.